안 하기는 안녕하세요, 담피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샘표에서 나온 그때 그 추억 1977년 샘표국시 동치미 물냉면이라는 제품입니다. 오리지널 1970회가지고요. 뭐 구수한 메밀냉면 들어가 있는 1인분에 160g에 425kcal에서 한 2,000원 좀 안 되는 가격에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했고요. 좀 희한한 느낌인 것 같은데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16g 꽤 높고요. 뭐 다른 성분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나트륨도 꽤 높네요. 하루 권장량 싹 넘어가는 라면보다 더 높아. 자, 끓는 물에다가 3분 삶습니다. 보통 냉면은 1분 정도 삶아주는데 3분 삶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육수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잘 저어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뭐 오이나 계란 같은 경우는 기호 따라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런 면발인데 요거를 한 3분 정도 삶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일반 그 냉면하고 다르게 좀 라면처럼 좀 바삭한 구운 듯한 그런 느낌. 그냥 먹기 뭐하다. 자, 육수 들어있는데 이거에다가 물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여갖고 왔습니다. 3분 정도 끓여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약간 말린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물 부어왔고 요게 이제 뭐 원액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저거 부어서 자,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비빔이하고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국수 넣어 주시게 되면 보통 냉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겠죠. 자, 섞어서 뭐 겨자나 계란 같은 건 알아서 드시고요. 자, 국물부터 먹어 봅시다. 국물 맛은 뭐 일반적인 뭐 동치미 냉면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냉면 줘. 이리 와, 줄게. 좀 아까 또 안 먹는다고 하더니 면발은 일반적인 생 면발보다는 조금 퍽퍽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만 한 조각만 먹을게. 나머지는 우리 아빠가 어제 김치 갖다 줄까? 응. 어? 응. 싫어? 응. 줘? 응.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주지 마. 응. 자, 순무. 조금 그 나트륨하고 뭐 설탕류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그냥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물은 그냥 조금만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학교 갔다 막 돌아와서 점심은 아니구나 간식 겸 해서 맛있게 드시고 있는 우리 연서의 먹방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발은 조금 더 삶으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좀 일반적인 그 생면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좀 질긴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질겨가지고 또 나름 괜찮을 수도 있긴 하겠고요. 자, 뭐 천천히 맛있게 잘 드시고요. 자, 좀 따뜻하면서 시원한 여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요? 아, 의자 같은 의자 세팅하는 거야? 아, 힘들다.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김치 안 먹을 거야? 냉면이 맛있어? 콩국수가 맛있어? 콩국수? 알았어, 올려면 우리 콩국수 많이 해먹자. 자,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면서 인사? 네. 여기 보면서 인사. 죽기 좀 알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